이렇게 또 못 가요. 투명으로 막혀 있어 있단 말이에요. 못 가잖아. 뚫는 방법. 여기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가면은 뚫립니다. 여기 그 하얀색이 보이는데요. 하얀색에서 앞으로 쭉 가면서 쭉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쭉 가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여기서 쉬프트만 눌러주시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오버워치 버그는요, 자 다른 맵에 가서 이 기존에 있는 네팔 성소에 있는 맵이 아니고 네팔에 있는 다른 맵으로 가서 캐릭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허, 그게 된단 말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머. 자 여러분들 이미 아시죠? 네팔 성소 유명한 맵입니다. 자 어떻게 다른 맵으로 가냐, 일단 맵 캐릭터로 바꾸기 전에 다른 맵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다른 맵 어떻게 가냐, 이쪽으로 내려가서, 네 이쪽으로 내려가서 다른 맵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냥 떨어지면 이렇게 아래쪽에 다른 맵이 있어요. 자 이쪽 내려가면은 저 다른 맵으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내려가면은 죽어버립니다. 네 낙사 데미지로 죽어버리는데 이 낙사 데미지를 무시하고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메르시마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고! 부활! 오케이! 자 이렇게 부활을 하면은 제가 이제 죽지 않고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여기 맵 이름이 재단일 거예요. 네 네팔 재단. 자 이 네팔 재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냐, 이렇게 쉬프트 누르면은 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요. 여기 막 투명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요. 캐릭터가 아예 못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아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냈죠. 어떻게, 여기 보시면 벽돌이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곰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날파리 2호 곰수입니다. 자 이 벽돌 들어가죠. 이 벽돌 들어가면은 이 검은 색깔 벽돌이 뜹니다. 그럼 아래로 쭉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제 앞으로 쭉 가시면은, 아 너무 어두워요. 어두워요. 아 여기 어디예요? 자 이렇게 맵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어 완벽하지 않습니까? 뭐이 정말 신기합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야야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저쪽 맵에서 온지라 여기가 열리지가 않았어요. 네 여기가 문이 닫혀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캐릭터를 바꿀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캐릭터를 바꿀 수 있는 맵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쵸 범수씨? 뭐라고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님은? 오시긴 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오다가 죽었어? 자 어제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네팔 재단, 이게 재단이고요. 어 그 캐릭터를 변경하려면 네팔 마을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마을로 가려면은 마을이 어딨냐면 이 맵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래 맵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려면은 그럼 이거 정지 대항하는 거 아니었으면? 아 이거는 근데 저희가 그겁니다. 그 사용료 설정 그 뭐야 그 쿨타임이 없으면 못 가. 아 그러네. 스킬을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이거 악용이 될 수 없습니다. 아 그렇네. 아 그렇죠. 자 가보죠. 가봅죠. 하나 둘 셋 고! 부활! 영웅은 죽지 않아요. 아니 왜 안 죽으셨죠? 이거 한 명밖에 안 됩니다. 아 오케이 천천히 오시길 바랍니다. 가고 있습니다. 가 뒤에 있어요. 네, 가져가. 좋아서 팔아 1대1 시작합니다. 아, 빨리 와. 여기요! 슈타임! 이쪽에 아, 저기잖아! 저기잖아! 정말 보기가 쉽군. 자 이제 네팔 마을로 떠나보죠.
자, 마을은 이렇게 또 못 가요. 투명으로 막혀있어 있단 말이에요. 못 가잖아. 뚫는 방법. 여기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가면은 뚫립니다. 여기 그냥 하얀색이 보이는데요. 하얀색에서 앞으로 쭉 가면서 쭉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쭉 가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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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여기서 쉬프트만 눌러주시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맵이 열려있다는 사실! 여기가 왜 열려있을까? 그러면 이쪽 저쪽으로 반대쪽으로도 가보자. 열려있나? 여긴 안 봤네. 내가 적팀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건가? 어? 그런가? 어? 아 근데 어째 못 들어가잖아. 맞다. 어? 저기는 저기 막혀있네. 그치 우린 못 들어가네. 어 인식이 되나봐. 형이? 어 뭐야? 개신기함. 야 맵이 총 3개죠? 한 맵에? 이거 대단합니다. 점령도 될려나? 가봐야겠다. 여기? 여기? 어 점령. 그럼 될 줄도 있잖아. 가보자. 안 되네. 점령. 아... 아쉽네. 어디 한번 가서 캐릭터로 바꾸죠? 저희? 뭐로 바꾸죠? 우리 팀을 소환해줄 그 그걸로 바꿉시다. 오케이 가자. 시메트라. 시메트라로 해서 우리 팀을 이제 불러와 주자. 과연 될까 이게? 야 너 아바타다. 아바타 캐릭터 이쁘죠? 야 대단하네. 이 전설이 떴을 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 난. 아 전설이야 또? 예. 많이 화가 났다고 이거 떴을 때. 아 자 궁이 찼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저 위에서 저희가 내려왔죠 이 맵으로. 자 이제 맞습니다. 한번 궁을 소환해서 저희 팀을 한번 이쪽으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될까요? 자 들어오세요 보탈로. 과연 야! 야! 쩐다 쩔어 진짜. 이게 돼버리네. 어? 우와. 야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 이렇게 하고 싶은 걸로 다 변경할 수 있고 또 이거 대단하다. 야 만약 이게 일반 게임이 되면은 다른 곳에서 서로서로 다른 데서 싸우는 거네? 그런 게임은 지겠지? 웃기겠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쵸? 네 봉수씨. 네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다 포탑을 설치해서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음? 그대로 또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역행할 수 있어. 역행 뭐라고? 누가 시멘트를 해주세요. 역행할 수 있습니다. 또 파라로 해서 또 올라가 볼게요. 이게 된다고? 됩니다. 아 님들 저는 모르고 하고 있거든요. 아 됩니다 됩니다. 이게 된다고요? 아 됩니다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 시멘트를 궁 다 쓰면 아 다 차면 말씀해주세요. 이쪽은 하나. 시멘트라 씨 궁 궁극기 소환해주세요.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역행 가자 가자 가자. 어? 여기 없잖아. 죽어야죠 저희가. 네 저희가 죽어서 다시 저 위에서? 아 집에서 다시 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케이 이게. 자 가자. 이렇게 해서 어 움직이지 말고 일로 이쪽으로. 오! 들어왔다가 뚱뚱해도 못 오는 거야? 아 이 사람 움직였나 보네. 다시 죽어도 다시 오세요. 여기서 놀다가 심심할 때쯤에 게임 참가하면 되겠네 위로.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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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 에? 에이? 자 다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올라가? 아 이거구나. 벽 쪽으로 다시. 네 벽 쪽으로 다시.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왜? 아 여기 죽는 스폰지겠나 보다. 멀리 가야 되나 보다. 지금 멀리 떨어져서 가야 됩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이제 다시 한번 재도전. 도전 도전. 자 이쪽 앞쪽으로 좀 가야 돼. 산 쪽으로. 아이 이거 뚫고 이 뚫고 뚫고 뚫고. 어 잠깐 꼈어 뭐야. 안 돌려 안 돌려 안 돌려 안 돌려. 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좀 산 쪽으로 쭉 간 다음에 다시 올
다시 저기 정상까지 올라가서 산. 낙타 지역을 피해서 돌아가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막 돌아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친 짓이긴 하지만 간다 올라가요.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 죽지 마. 어딨어? 여기야, 나 여기야. 여기. 내가 보이나, 자네들? 오케이. 돌아서 가야 되면 저기 낙사 지역이니까. 와, 거기까지 돌아가야 된다고? 중간까지 왔죠, 저희가 지금. 이 후지산을 등반하는구만. 야, 과연? 이거 날라서. 이 녀석들이 보일 것인가? 처음에 왔던 저희가 처음 스폰맵 그들이 보일 것인가? 이 어디야? 아, 나 모르고 정상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저기네. 내 쪽이야, 내 쪽. 야, 모르고 나 정상까지 갔단 말이야? 이왕 한 김에 등반하죠. 에베레스트산 등산. 아, 여기 프리저가 정상까지 가 보자고. 여기서 정상에 프리저가. 아, 네. 오늘 여기입니다. 지금 맵 정상에 온 거야? 여기입니다. 이거 느낌 이상한데 이거? 이 내려가면 죽는 거 아니냐? 잘 내려가야 돼 이거. 제가 먼저 괜찮은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내려가면 돼, 여기로 그냥. 아, 가보려고 한번. 우리가 여기 태어난 맵이잖아, 그치? 그치. 오케이. 아니, 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잖아. 일로 와봐. 예. 여기 동그란 데로 들어가봐, 동그란 데로. 그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어, 뭐야. 끼잖아. 아, 투명이야, 여기? 예. 어, 그러네? 야, 그러면은 일로 와봐. 야, 여기 보면은 가운데, 여기 아래 보여, 이거? 여기? 검은 색깔? 여기 들어가는지 보자, 한번. 이 벽 쪽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모두. 내려가서 이 검은색으로 와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같아. 야 보여. 검은 색깔. 리얼. 야, 일로 와봐. 야, 왔어. 나 왔어. 검은 색깔로 왔어. 여기 안에 지하 있잖아. 지하 거기 떨어지는데. 사람들 많이 떨어지는데. 된다고. 왔어. 일로 와봐. 여기. 야, 이게 되네? 야, 한 명 낙오자 생김. 뚫고 오다가. 안 돼! 아, 저기에 딱 죽는 선이 있나 보다. 그니까 우리가 죽나 보네, 맨날. 못 올라가고. 야, 저게 돼버리네. 올라가다 죽네, 올라가다. 아유. 자, 이번 스폰 적어보세요. 자, 봄수님과 오늘 쿠모님과 그리고 미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셨습니다. 야,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네팔맵에서 내려갔다가 캐릭터 바꾸고 다시 위로 올라오기 네, 버그 대성공! 성공? 아, 여러분들 이거 찾느라 저거 한 2시간 정도, 한 3시간 정도 이 버그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아, 저희는 이만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